아직도 난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르게 나의 아니 자주 난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나의 너의 흔적 없지 말리는 것 같아 일상 속에 또 번져 그 색깔이 바래져서 I just wanna be with you right now 너의 기억 속에 남아서 I just wanna be remembered 정원 같은데 노란 색깔? 사람 없네? 아 있는 거야 아니 있어 열정적인 보토님 용과 아파트 왔습니다 원래는 용과가 달려있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거라고 해요 됐어?
가는 길에는 잠을 안 잤는데 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들었지 뭡니까? 피곤합니다. 후딱 씻고 조식이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식 맛집이 났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식을 먹어볼까? 다들 베트남 모자를 쓰고 이러시네. 여기 로컬 음식 중에서 이거랑 이거 먹으려고. 이건 베트남 버전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고 이거는 스테이크랑 뭐 이것저것 나오는 것 같아. 여기 주스랑 시리얼이랑 빵, 소시지, 치킨, 라이스 수프, 그리고 반미랑 쌀국수도 있어요. 이 정도? 오늘은 한편의 동화를 썼음 해. 풍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Yeah, uh-huh. 풍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Yeah, uh-huh. 풍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Yeah, uh-huh. 음식이 나왔습니다. 풍선을 타고 난 날아올라. 이제부터 좀 달라질 거야. 치카우스. Hello, bye bye. 황급히 치카우스를 하고 지금 호치민 가는 버스를 타러 갑니다. 저희가 버스 출발 예상 시간 11시 반이라 가지고 11시부터 부랴부랴 치카우스를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12시 몇 분이요? 50분. 12시 50분. 지금 거의 2시간 기다렸어요. 대박이죠? 이제 5분 안에 온대요. 12시 50분인데 하, 너무 덥습니다. 12시에 체크아웃해서 됐는데 괜히. 아, 땡큐. 응. 그냥 오렌지 아니지? 저 초록색 오렌지. 그냥 오렌지 맛은 아니야. 친절하시고 깔끔하시고 오만동입니다. 3,000원 정도? 3,000원 조금 안 되는?
피자 포피스로 갑니다. 아 진짜 여기 오토바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신호등도 없고 이거 횡단보도 하나 건너야 너무 힘들어요. 길 하나 건너는 게 근데 이거 다 오토바이 요금도 받나봐. 주차 먹고 가는 데가 맞아? 35분 기다려. 웨이사이더랑 유즈위치라는 맥주를 시켰어요. 요건 되게 도수가 안 높게 생겨가지고 6.5도나 되더라고요. 진짜 포피스의 오리지널 맥주래요. 유자 맛! 블라스카이트 먼저 왔어요. 되게 맛있던데 궁금한 거 하고 조개 맛이 완전 많이 난다. 근데 살짝 심심해요. 플라토 치즈가 차가워서 아이스크림 같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망고 스무디 하나 사러 갑니다. 망고 스무디를 못 먹어가지고 망고 스무디 먹으러 비너 프레쉬라는 곳을 갔습니다. 오 쾌적해. 빨리 먹어봐. 빨리. 어때? 보자. 다 하나 다 먹어. 올라오는 거 그치? 이거 먹은 것 같은데? 그냥 망고만 막 갈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내가 원하는 망고 스무디 이런 거 아니야. 도로카에서 먹었던 거 이런 거 아니야. 파이브 가이즈. 파이브 가이즈 맞나? 파이브 뭐지? 나 먹먹한 입. 진짜 크림이야. 나 망고 크림 먹는 것 같아요. 차가운 망고. 아니 어제 이제 이거 먹고 얼른 사 받으러 갔다가 12시 10분 비행기라서 여기서 공항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한 9시쯤 그랩 타고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이 7시 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파를 1시간 짜리거든요. 여기 앉을까? 이렇게 사이에 두고? 아 여기 앉을까? 저희가 예약한 게 뭐죠? 60분짜리. 진짜? 따뜻한 건가? 차가운 건가? 호박차 맛. 헉 근데 일반적인 호박차인데? 약간 성냥채온 맛 나는데? 직원분이 한국어 완전 잘하세요. 티키타카를 하면 있는데 그 멘트를 다 외우고 계신 건지 다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친절. 여기 마사지룸에 들어와서 옷을 여기서 갈아입습니다.
다리 실어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아입고 바구니에 넣고 이거를 매트 밑에 두면 됩니다. 그럼 마사지 받고 올게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뭔가? 코코넛 같기도 하고 뭐지? 생크림? 마사지 다 받고 이제 공항 가는데, 근데 여기는 샤워 시설이 없나 봐요. 그리고 마사지 받는데 마지막에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샤워 하는데 없어서 닦아주시는 건가 했는데 진짜 없었어요. 이제 공항에 갑니다. 뭔가 좀 고